아이쇼. 참 복음이라면 모든 것이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일을 행하며 내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 기준이 되는 한 주 되시길 기도합니다. 10월 둘째 주 하나둑이고 시작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 소식입니다. 제4회 세계 RTS 대회가 전 세계의 절대망대 세우라를 주제로 10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토요 핵심 훈련이 14일 제주 복된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당일 오전 9시부터 본교회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237 화요지자 훈련이 24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18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 뷰티 수련회가 뷰티 산업은 전도망대를 주제로 24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11월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이 11월 7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11월 1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랩넌트 공식 인스타그램 랩넌트 바티잔이 만들어졌습니다. 랩넌트 바티잔에는 주중 메시지 흐름과 훈련, 랩넌트 소식 등 중요한 내용들이 소통될 예정입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10일 제4회 세계 RTS 대회, 11일 RTS 특강, 12일 대구노회 가을 정기노회, 13일부터 14일 토요 핵심 훈련에 참석하십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남녀전도회 원례회가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권찰회가 오후 1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성교위원회가 오후 1시 30분에 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유아세례와 입교를 포함한 세례문답 공부가 2부 예배 후에 유년부실에서 있습니다. 대구노회 가을 정기노회가 12일 오전 10시부터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있습니다. 본교회 목사 및 총대장로 참석합니다. 박유환 전도사 목사 안수예배가 낮 12시에 있습니다. 당일 오전 11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교회 훈련 안내입니다. 중직자대학원 2강 선교포럼이 오후 2시 30분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에서 등록해 주시고 문의는 권호익 장로께 하시기 바랍니다.